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한 주간의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신앙고백 사도신경 함께 외우면서 우리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세번역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 찬송은 41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평화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산의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와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길 가는 동안 참 내 평화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의 평화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9월의 암송 말씀 성경 말씀 암송합니다. 시편 119편 주의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 106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에서 내봤습니다. 오늘은 3장 13절부터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자, 소리 내셔서 저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정확하게 발음하시면서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덕의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바람이 아침에 또 많이 불었습니다. 많이 불고 또 태풍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예배를 듣게 되는데 많은 피해 없이 잘 또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어둠을 가르고 주의 전에 오셔서 함께 기도의 단을 쌓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귀한 마음,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이루시거나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뜻이 여러분의 그 기도와 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우리가 협력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관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어디에 머무르시든 무엇을 드시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세우신 말씀이 기록이 되고 우리 그 말씀을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열두 제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는 일들을 할 사람들입니다. 이 12명의 제자, 왜 하필이면 12명이었을까? 많은 숫자 중에 왜 하필이면 12이었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 숫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뭐 3이라든지 또 땅의 저주, 땅의 수 4,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영광의 완전수 7, 뭐 10, 열, 또 열둘, 뭐 이런 숫자들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의미가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수 3.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3이라는 숫자와 4는 땅의 수입니다. 동서남북. 이렇게 땅을 가리킬 때에 나타내는 수가 4인데 이 수를 곱한 수가 12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 제자를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일에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지파도 열두 지파거든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택하신 그 나라가 이 열두 지파의 뿌리에서 열두 지파의 기초로 세워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열두 제자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도 관심 받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땅에 너희는 세상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귀한 사명을 오늘 우리도 관심을 갖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 것이 많습니다. 돈도 가치가 있고 금은보화도 가치가 있고 명예, 권력 등등 많은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관심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가장 절대적인 가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다짐과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악기 중에 보면은 악기를 전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악기가 얼마짜리인지 아냐. 근데 정말 전공하는 사람들 중에 악기 보면 악기 중에서는 뭐 때로는 수백만 원짜리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또 아마추어들이 하는 거는 뭐 수십만 원짜리 악기도 있겠지만 어떤 거는 수천만 원, 어떤 거는 수억 원, 또 어떤 거는 그거 이상의 값으로 매기기에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악기들이 있어요. 아니 저게 뭐라고 저렇게 비싼가? 어떤 재질로 만든 건가? 궁금하죠. 누가 만든 건가? 궁금하죠. 왜 이런 엄청난 가치가 이 악기에 매겨졌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악기가 뭐 수십억짜리다, 수억짜리다, 뭐 수천만 원짜리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영혼에, 사람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그 악기가 얼마의 가치가 매겨졌다는 것 갖고 감동 주지 않아요. 그 악기를 누군가가 들고 그것을 연주하기 시작할 때, 그게 뭐 몇십만 원짜리든 몇백만 원짜리든 몇십억짜리든 관계없이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그것이 연주되어질 때, 그리고 거기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퍼질 때, 그때 우리는 감동을 받아. 그리고 그때의 그 악기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든 사람, 그 만든 재질, 그것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위대한 음악가가, 세계 최고의 절대적인 음악가가 만약에 연주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 감동이 더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람들마다
달라요. 연세도 다르고, 그죠? 자란 환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혔고, 그분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느냐, 나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 중에 예수님의 손에 세움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냥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으로 주님께 나와서는 안 되겠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세움받아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선인에서 한번 저하고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원하는 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을 때는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러니까 나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귀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생명이 귀한 거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택하셔서 또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제자들에게는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너희들이 세상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실 때 예수님이 그냥 가서 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예수님께 있었던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도하고 하는 일도 많이 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전도하실 때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과 능력, 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할 때 열매가 난다. 목회자가 사명을 감당해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도 사람의 입술로가 아닌 주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어야 하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을 받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증거할 때 생명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소낙비같이 임하는 역사가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또 나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기도의 사명,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 예배의 사명, 전도의 사명, 헌신 봉사의 사명, 직분 감당의 사명 등등 많은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옵소서. 때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까지도 제자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인데 필요할 때는 그런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부르신 그 사명을 오늘도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기쁨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정말 벌어지만도 못한 지렁이만도 못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만드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앉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애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위에 하늘문을 여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할머니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군대에 입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앞에 놓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그 젊음과 또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젊음을 불태우며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로부터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의 우리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